3월 5일 한국방송 뉴스통신사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 상습 정체 해결책인 수도권 제1순환도로 북부 구간이 2024년 모두 개통됩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 제1순환로는 2017년 6월 포천에서 양주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북부 구간 102.52km가 2024년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가장 긴 구간인 포천에서 남양주 화도 구간은 지난달 22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왕복 4차선 총연장 28.71km로 2023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내년 말 개통하게 되는 남양주 화도에서 양평 구간은 2014년 5월 착공에 보상 99%를 마치고 공정도 58%까지 진행됐습니다. 2017년 3월 착공에 들어간 파주에서 양주 구간도 2023년 말 개통 예정으로 절반 이상 보상을 마쳤으며 공정률 11%까지 진행됐습니다. 김포에서 파주 구간은 이달 말 착공해 2024년 말 개통될 예정입니다. 앞서 2017년 6월에는 포천에서 양주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북부 전체 구간 개통과 함께 경기 남부와 인천 구간도 공사를 마치게 되면 수도권 제1순환로 전 구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2순환로가 완성되면 기존 순환로의 상습적인 정체가 해소될 전망이라면서 기존 순환로 중 김포와 판교 구간에도 복층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